자선식 정치 사업을 힘있게 벌여서 대중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독국 기간 일꾼들이 인민경제에 받아들인 황철 그리고 은파군 대총리와 미륵부를 비롯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무조건 수행할 이런 농업부분 보통 지금 소인권 마련은 도시구름들 싣고 정치 사업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남 위원회 일꾼들도 이번에 황주군으로 나가는데 이번에 나가서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침식도 같이 하면서 그들이 당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권리 문제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을 속속들이 다 알아가지고 국극복 방도까지 찾아주려고 합니다. 우리 일꾼들이 이번에 스스로 손을 들어 찬성한 당제 8차 대 결정들을 결사간천하는 데서 실제 앞차를 메고 또 대중의 중심력을 분출시켜서 진경련을 열어주길 겨루어 지금 모두가 충만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농자원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과 사심없이 흉금을 털어놓고 보니까 자책되는 바가 많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단위에서 농촌을 속이고 지원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나라의 쌀떡을 책임지는 데서 역시 손님 기업이었구나 주인답지 못했구나 하는 걸 다시금 새겼습니다. 경의하는 총기소 동지의 용도자욱이 뜨겁게 오려있는 여기 대청벌의 풍년 작황에 오직 진심만을 바쳐갈 새로운 결의가 더욱 굳어집니다.